되고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영수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바다씨와 함께합니다. 영수엔 웬일이래? 네, 스페셜 DJ 효영과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세는요, 저와 또 춤으로 인연이 있는 분이 오셨어요. 요즘 제일 핫하죠? 제일 핫한 안무가입니다. 베베 바다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 2 팀 베베 리더 바다입니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바다가 영수 웬일이래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섭외를 아주 흔쾌히 응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우선 너무 고마워요. 말로 해주세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바디밀링 기지로 해주고 있었어. 우리는 그 SBS 연말 가요무대에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이제 앞에랑 중간에 댄스 퍼포먼스 구간에도 바다씨가 베베랑 되게 멋있게 안무를 짜줘가지고 제가 가끔 보는 제 좀 가장 만족하는 무대예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구성도 그렇고 뭔가 베베 그 안무들에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전 그게 가장 멋있고 마음에 들고 사람들도 그걸 유독 좀 집중해서 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394님께서 울 언니 단독 게스트는 처음인데 내가 다 떨린다 유유 하고 잘 부탁드려요 효연님 해주셨어요. 혼자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 제가 원래 팀 이제 애들이랑 나오거나 아니면 네. 리더즈 언니들이랑 나왔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거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아니 지금 시작 전부터 계속 떨린다고. 심장이 나댄다고. 맞아요. 심장이 계속 나대고 있습니다. 우리 편하게 우리 수다 떠는 것처럼 대화하면 돼요. 백채희님께서 오늘 두 분 스타일링 맞춘 거예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바다 씨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링기 실버 링기걸이 갔고요. 모자도 갔고요. 지금 염색한 머리도 같아요. 와, 운명입니다. 맞췄습니다. 우리. 맞췄어요. 그러면 바다씨가 읽어주세요. 네. 주유정님께서. 네, 주유정님께서 작년 2023년 이제 연말 무대였죠. 가요대전 효디님과 바다님의 합동 무대 당첨이 되셨다고 하는데 직접 가서 봤는데 진짜 두 분 다 너무 멋져서 응원하는 것도 까먹고 입 벌리고 무대 봤어요. 두 분 다 너무 멋지시고 예쁘고 또 같이 무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 공간에 다 같이 있었네요. 맞아요. 우리 멋진 무대 한 거를 또 봤구나 유정 씨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사적인 대화는 그렇게 많이 나눠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많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바다 씨 요즘에 좀 바쁜가요? 어때요? 저는 요즘에 일단 그 안무가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댄서 네. 바다로서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플레이어로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다. 플레이어. 그럼 약간 바쁨의 정도를 따지자면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일단 7월에는 제가 7월에 스케줄을 한번 쭉 봤거든요. 네. 근데 딱 하루 쉬었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와 우와.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여름 시즌이 또 공연이나 행사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와. 와 스케줄표를 돌아봤는데 하루 쉬었다는 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열심히 살고 있네요. 네. 그 연예인들의 그러면 행사 시즌처럼 지금 7월 또 행사 시즌이고 그러면 또 어느 때가 또 행사 시즌이고 비수기고 이렇게 있어요? 보통 7, 8, 9월이 제일 행사나 공연이 많은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7, 8월이 제일 바쁜 것 같고 그리고 또 바쁜 달이 또 11월, 12월이 연말? 연말이 왜냐하면 안무가 분들이 바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연말 무대 하려면 저희도 같이. 바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구나. 보통은 그 시기 아니면 그래도 여유롭게 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시기가 DJ 페스티벌 활동 그 시기랑 되게 비슷해요. 진짜요? 그때 6, 7, 8, 9 이때가 이제 해외도 그렇고 한국에서 가장 페스티벌이 많은 시기인데 우리 바쁜 시기가 비슷하네요. 좋아요. 그럼 쉴 때는 서로가 약간 여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쉴 때 만나면 되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바다 씨도 요즘에 너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아 보니까 우리가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네요. 바다 씨가 4월 17일에 시작했고 저는 5월 27일. 한 달 선배님이시네. 아이고. 네, 아니 또 새로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기만 했지 또 맞아요. 막상 하게 되니까. 어때요? 좀 할만한가요? 일단 그 언니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기만 하고 진행이나 뭔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많이 막 헤매기도 하고 네. 피드백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회사분들도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감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처음엔 아예 못 찾았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간신히 좀 이렇게 하는 건가 이제 느낌을 좀 찾아가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바쁜 와중에도 본업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어떤 분들이 안무를 참여하셨는지 너무 궁금해. 셀프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거는 아이브님들의 아센디오라는 곡도 했었고요. 이제 베이비몬스터의 쉬쉬! 했었고 또 세븐틴님들의 이제 마이스트로도 네네네. 했었고 슈퍼노바 에스파님들의 슈퍼노바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저희 정말 애정 어린 제자죠 저희 성한빈 한빈이의 이제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비디오 네. 찍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했었어요. 한빈 씨는 제자예요? 네, 제 제자예요. 우와, 신기하다. 그렇죠. 그 저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이번에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되게 저도 되게 떨리고 긴장되고 네. 그래서 재밌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만난 작품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거 꼭 가서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아니 근데 되게 아이브, 베이비몬스터, 에스파, 세븐틴 되게 엄청 멋있는 안무들만 다 바다 씨가 맡아 하셨네. 대박이다. 어떻게 저는 안무를 창작하는 거를 못해요. 다 제가 이제 춤을 잘 추니까 네. 너한테 너가 그 너 안무 좀 만들어봐 하는데 저는 이제 창작의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무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맞죠. 거기서 멋있는 것만 하고 싶어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나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강약, 중강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 씨가 이렇게 안무 짜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그러면 보통 이제 안무 짤 때 안무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는 어디서 약간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안무 의뢰를 주실 때 가사도 같이 주시거든요. 그쵸. 노래도 같이 데모도 같이 주시고 보통은 가사나 그 제목을 이제 많이 보고 짜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마이스트로 했을 때도 뭔가 이렇게 지휘하는 것처럼도 해보고 아니면 이제 한빈이가 이번에 작업했던 게 약간 뱀파이어가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노래 자체도 되게 bad boy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걸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글에 영감을 많이 받아요. 그 가사나 제목이나 글에 대해서 영감을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멋있다. 뭔가 되게 프로미가 뿜뿜이네. 이때만.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바다 씨랑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근데 바다 씨의 추천곡 한 곡 들어보려고 해요. 평소에는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즐겨 듣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려고 하죠? 저는 평소에는 사실 되게 힙합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R&B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기비오님의 Lost Me 이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추천곡에 넣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노래 듣는 동안 바다 씨에게 궁금한 것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기비온의 Lost Me. 네, 바다 씨의 추천곡 기비온의 Lost M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때요, 바다 씨?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네, 사실 일하는 그런 얘기 아니면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떨립니다, 아직. 아니, 괜찮아요. 나 일 얘기 궁금한 거 아직까지 많거든.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안무 연습할 때도 며칠을 만났는데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을 우리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저부터 질문할게요. 오, 질문 타임. 제가 바다 씨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바다가 제일 처음 춤을 추게 된 계기. 오, 바밤. 바밤 있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춤을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커버 댄스나 K-pop 커버 댄스 이런 건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업으로 뭔가 이 업으로 뭔가 평생을 가져가고 싶다 생각했던 건 고등학생 때였는데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2학년 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쌤이 학원에 가서 쌤이 계셨었는데 그때 안무가 쌤이 계셨었는데 그 쌤을 보고 와 저렇게 뭔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뭔가 쌤의 춤을 보고 처음 제가 울었거든요. 되게 감성적인 춤이었는데 그 감정을 건드리는 춤인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그래서 뭔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제 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업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서 그때부터 뭔가 아 춤을 제대로 춰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얘기 들으니까 더 뭔가 멋있다. 왜냐면은 그 춤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게 도대체 어떤 춤이길래 어떤 감동을 주는 춤이길래 눈물이 났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바다 씨가 제일 처음 좀 멋진 춤을 춘 그 노래 기억나나요? 아 저는 그 말씀 이제 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효연 언니가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애들 앞에서 춤을 춰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 책상을 밀고 내가 한번 춤을 춰볼게 하고서 췄던 춤이 소녀시대님들의 이제 언니 노래 훅이었어요. 훗이었는데 그거를 진짜 엄청 떨려하면서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살 날리면서. 아 진짜. 아니 바다 씨가 근데 이제 본인 얘기 잘 못하고 좀 낯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책상까지 뒤로 밀면서 내가 너네한테 춤을 춰볼게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내가 쳐볼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봐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후시였습니다. 네. 춤을 출 때만큼은 진짜 내향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외향적으로 보이거든. 그게 진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답 잘 들어봤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들어보지. 집중해 주세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바다 씨 안무 제외하고 보면서 와 진짜 이거 안무 잘 짰다 멋있다 한 안무가 있었어요. 빠밤. 아 정말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안무를 최근에 다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봤던 게 또 효연 언니가 앞에 계신 게 아 뭐야 나 앞에 있어서 그러네. 이 정도면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훗도 그렇지만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런데빌런을 다시 봤는데 그리고 미스터미스터도 다시 봤는데 그 안무가 그리고 다시 만난 세계도 사실 다시 봤거든요. 근데 언니 그 댄스 브레이크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때 그만큼 완전 완벽하게 뭔가 댄스 브레이크를 하셨다는 게 정말 저는 진짜 대박. 그 치마를 입으시고 그렇죠. 그 되게 감성 어린 뭔가 소녀에서 갑자기 이제 본업 모드로 이렇게 가시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그 댄스 브레이크 뭐 다시 보는 건 뭐 봐라 그래. 근데 그 댄스 브레이크만 봐도 전 저의 그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보여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내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무릎으로 내 코를 뻥 쳤어요. 진짜요? 댄스 브레이크에서 진짜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내 코 지금 삐뚤어졌겠다 할 정도로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맞아요. 그만큼 열정이 그때 열정은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런데빌런은 그 포메이션이 그때 그 안무가님이 외국 안무가님이었는데
좀 그때 배우면서 행복했던 그때 정말 바쁜 시기였는데 그 런데빌런 배우면서 행복했어요. 그 포메이션하고 안무랑 너무너무 재밌고 느낌이 너무 그 선생님이 멋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안무예요. 역시 바다씨가 보는 눈이 있네. 그러면 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효연 DJ님이 춤출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저는 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같지 않아요. 이 근래에 한 이 얼마 전부터 전 멋. 오. 멋. 멋. 이전에는 약간 힘 줬다 뺐다 이거였거든요. 요즘에는 힘 푸는 거랑 그 다음에 멋. 춤을 출 때 멋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그 한 스푼이 있어야지 또 네. 느낌이 완전 달라지니까. 참고로 저는 연습생 때 가장 많이 너 춤 잘 춘다 랑 같이 들은 게 입 다물어라. 왜요? 왜요? 춤을 출 때 표정을 안 하고 이게 춤출 때 힘들으니까 숨쉬기 바빴어요. 아~ 그래서 입을 반쯤 열고 모든 이제 춤이 멋있는데 입은 항상 벌려 있었어. 그래서 뭔가 내가 봐도 입으로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표정부터 제스처 이 모든 게 다 섞여서 멋이 완성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멋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 좋아요. 네. 그러면 저도 사실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예요? 그게 저는 약간 멋은 정말 정말 또 엄청 크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약간 1% 뭔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뭘까? 전달력. 뭔가 내가 전달력? 보여주고 싶은 거를 그대로 뭔가 느끼게 해주는 거. 내가 뭔가 멋있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했어. 뭔가 제스처 하나이면 그 사람도 오! 멋있다. 약간 그 제스처에 네. 약간 이렇게 확 오는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확 꽂히는 약간 킬링 포인트?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거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왜 난 그거를 잘 생각을 못 해봤을까? 저는 내가 심취해서 추는 게 가장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심취해서 추는 그 모습을 상대한테도 전달하면 그건 배가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 곡 나오는 거에 한번 나 좋은 꿀팁 얻어가 어떡해. 좋습니다. 네. 바다 씨가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거는 그러면 우리 잠시 후에 우선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볼게요. 네, 스페셜 DJ 소녀시대 효연과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다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 나눠볼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요. 이따 만나요.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스페셜 DJ 효연이고요. 오늘은 영스에 놀라운 베베의 바다씨와 영스엔 웬일이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못한 바다씨가 저에게 궁금한 점 물어봐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네. 내가 생각해도 레전드 무대였다. 아직도 자주 찾아보는 내 무대. 아, 그게 궁금하셨군요. 저는 지금 떠오르는 거는 히터 스테이지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권석진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락킹. 락킹 떠오르고 또 허니제이 언니랑 했던 그 범스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댄싱 위 더 스타라는 그 댄스 스포츠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승전에서 제가 룸바랑
룸바를 했는데 그게 제가 요즘에 저 혼자 찾아보는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이에요. 저도 찾아봐야겠어요. 그러면 바다 씨도 그런 무대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스트릿 우먼 파이터 2 이제 출연했을 당시에 이제 남겨줬던 그런 영상들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베베 팀 베베로서 남겨놓은 영상이 그래도 남겨져 있으니까 그걸 좀 자주 정말 자주 봅니다. 최근에도 봤거든요. 사실 댓글도 그때 댓글이잖아요. 그것도 다시 찾아보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때 댓글이라도 그런 댓글 보면 엄청 신나잖아요. 완전 너무 기분 좋고 맞아요. 막 울컥하고 아직도 그 마음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궁금한 점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요청 이런 거 만나볼게요. 바다 씨가 이거 소개해 주세요. 네. 922님. 언니 스티키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되나요? 네. 지지오님. 언니 스티키 제발요. 영수가 해내주세요. 1354님. 바다 언니가 추는 남돌 안무가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라던가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바다 씨 춤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가능해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영수를 위해서 연습을 해왔습니다. 아 연습을 해왔어요? 당연하죠. 좋아요. 그러면 먼저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그리고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도 이어서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Wanna go up on a palm tree 우릴 부르잖아 Don't be picky Yeah 누벼 이 town with her Feel like I'm hot stuff You're my rock star Hear me now 바람은 쓰린 소울티 빨간 리타이 같이 Hear me now 이 여름을 riding 완전 나버게 진짜 바다 씨만의 그런 딱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방금 그 붐붐 베이스 할 때 제가 반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완전 지금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하예진님 완전 시원시원하다. 와! 바다야 결혼해! 아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느꼈나 보다. 나도 지금 반했거든. 그리고 역시나 바다 씨의 힘들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완전 괜찮아요. 알겠어요. 바다 씨의 안무 관련된 질문이 진짜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대표로 오늘 탑3만 꼽아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가 제일 애정하는 안무는? 맞습니다. 이거 완전 멋있지. 알죠 여러분? 네. 슈퍼에서 이제 창작한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악 안무를 꼽아주셨어요. 이유도 궁금해요. 일단 이 노래가 이제 처음 하는 팀으로서 처음 하는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도 정말 많이 있고 수정도 정말 많이 했고 밤을 엄청 새워가면서 이제 만들었던 안무였는데 그때 또 저희가 좋은 결과로 이제 그 승리를 이제 했잖아요. 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의미가 깊고 또 안무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저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저도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감사합니다. 그때는 바다 씨를 아예 우리 얼굴도 본 적 없고
바다 씨 그냥 인스타에서 약간 춤추는 것만 봤었는데 그 안무 보고 와 나도 이분하고 나중에 작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상이었고 아 그리고 이 영상이 너튜브 조회수 10,000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와, 이 중에 바다씨가 몇 번 봤을까요? 제가 아마 한 10만 정도 보지 않았나. 아 근데 그러면 이 안무에서 본인이 뽑은 좀 이 제일 멋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아 이 부분에 이제 사비가 이제 매니아 이렇게 되게 저음으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그 질감 표현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네. 되게 뭔가 딱딱하게 끊어지기보다 좀 스무스하게 뭔가 걸어가는 느낌? 좀비들이 약간 걸어가는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 영상을 떠올리면 그 부분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노래 조금 더 들어볼 텐데요. 노래 나갈 때 뭐 순 춤 살짝 보여줘도 좋아요. 좋아요. 프랭크스타인처럼 걸은 매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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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빠진 것처럼 무서운 매니악 핑핑 돌아버리겠지 매니악 비정상 비무성이 죽던 매니악 매니악 가득해 두 눈은 눈앞에 모든 감각이 날 서있지 예쁘게 포장한 대로 몇 번 갔던 언니 흘러가다 보면 결국 드러나겠지 네, 두 번째는요. 더 알려줬으면 하는 안무입니다. 카이의 슬라이딩을 골라주셨는데요. 오, 이유가 뭘까요? 아, 이 카이 오빠의 이 슬라이딩이라는 노래 이제 작업할 때 안무 작업할 때 책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비디오로 남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뭔가 책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뭔가 만들어보자 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꼭 뭔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곡의 포인트가 그 책을 이용한 안무가 맞아요. 포인트죠. 맞아요. 이게 지금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막 미끄러져 내린다, 뭔가 슬라이딩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책으로 뭔가 이렇게 싹 슬라이드 돼서 잡고 이런 안무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러면 이 영상이 널리 펴져서 더 유명해지게 이 노래 좀 어울리는 부분 살짝 안무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안무가 계속 바닥에서 하는 안무여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한번 약간 책도 없어가지고 제가 책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러니까 더 궁금해요. 빨리 찾아봐요, 여러분. 네, 찾아보시면 진짜 멋있으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찾아보는 동안 우리 노래 좀 더 감상해 볼게요. 네, 세 번째는 작업이 제일 힘들었던 안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카이 씨인데요. 카이의 로버를 골라주셨는데 이게 많이 힘들었군요. 이게 이 노래 자체가 또 카이 오빠가 이런 곡을 솔로로서 내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오빠의 스타일도 넣고 싶고 또 저만의 뭔가 포인트도 킬링 파트도 넣고 싶고 이래서 욕심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이 많게 보이면 안 되니까 또 심플하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곡이 아니지 않나. 저는 이 카이의 로버가 딱 바다씨의 색깔이 가장 많이 묻어나 있고 카이가 정말 이 노래에 딱 맞는 안무를 춘 것 같은 제 옷을 입은 안무라고 해야 될까? 정말요? 그래서 약간 봤을 때는 제일 쉽게 짰을 것 같다라고 느껴졌었어요. 정말요? 그래도 너무 뿌듯한데요. 안무가 진짜 나올 수 없는 제스처랑 그 포인트, 어깨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놀면서 나왔겠지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서 맞아요. 만들어진 안무군요.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진짜 엄청 SNS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쳐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로버 안에서
바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안무는 어느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사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네. 맞아요. 가장 지금도 떠올라. 그러면 우리 노래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바다씨가 뽑은 안무 탑3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6921님께서 언니, 너튜브 보면 진짜 벽이 느껴져요. 완벽. 춤도 잘 춰, 옷도 잘 입어, 요리도 잘해. 언니 못하는 거 있어요? 아, 솔직히 한계는 있겠지, 진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벽이라고 하니까 벽이 느껴진대요. 그럼 사소한 거 하나 좀 부족한 거 뭐 있어요? 와, 저 근데 못하는 거 진짜 많은데? 제가 잘하는 것만 보여드리니까. 아. 못하는 거 진짜 많아요. 막, 근데 되게 운동도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편도 아니고. 진짜? 네,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잘하는 것만 보여드려서 이렇게 완벽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더 잘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너튜브 보니까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언니도 이제 레벨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맞아요. 레벨업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크로바틱 장르를 네, 꼭꼭꼭꼭 해보고 싶어요. 와, 근데 그거 이제 안무에 같이 접목해서 하면은 극대화 되겠다. 진짜 그 퍼포먼스에 꼭 한 동작이라도 넣고 싶어서 그걸 꼭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걸 좀 컨텐츠로 이렇게 남기면 좋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요. 네. 아크로바틱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많이 다칠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해서. 언니 다음에 만날 때 제가 한번 날을 거예요. 날라보겠습니다. 날라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네. 그러면 4873님 읽어주세요. 네, 4873님께서 연습실 바다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꼭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아티스트 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제 바로 앞에 계시고요. 이 친구 네. 섭외 잘하네. 언니 혹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실지. 제가 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춤추기도 하고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좋아. 근데 나는 춤 얘기. 좋아요. 나는 날 테스트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바다 씨가 막 내가 못할 것 같은 거 막 나 테스트하는 거 너무 좋아. 제가 한번 준비를 완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건 좀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못하는 거를 내가 과연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을지 날 테스트해보고 네. 싶어. 어머, 그럼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나와주신다고 하면 제가 한번 열심히 열심히 테스트할 거를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여기 4256님께서 그럼 바다님도 효연님 너튜브 출연하시나요? 효연님이 맛있는 거 사주는 컨텐츠니까 꼭 초대해 주세요 하셨는데 전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 너튜브에서 완벽한 모습만 많이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내 너튜브 나오면 바다 씨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못하냐 어디까지 못하는지 너무 좋아요. 한번 끝까지 내려가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한 번씩 나가는 걸로 좋습니다. 네, 와. 그럼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3101님께서 천생 댄서 바다리. 진짜 댄서가 아닌 바다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춤을 안 췄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나도 궁금하다. 와, 근데 저는 사실 그 춤이 이 바다의 인생에서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춤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뭔가 지금의 저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좀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좀 뭔가 카페 창업이나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 지금 이 상태로도 카페 하면은 진짜 손님 넘쳐날 것 같다. 정말요? 열심히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SNS로 스키님께서 댄스하기 잘했다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 분들이랑 작업을 할 때 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그 레슨을 가기 직전까지 엄청 떨려서 직전에도 연습을 하고 혼자서 막 연습을 하고 티칭도 연습하고 그런 거를 정말 열심히 네 그때 정말 그래서 효연 언니와 함께 그 연말 무대 할 때도 저희 베베끼리 티칭 연습하고 진짜? 혹시 언니를 누가 가르쳐 드릴 것인가 뭔가 이러면서 막 회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너무 이 팀 얘기 들으니까 귀엽다. 근데 제가 그 레슨 여러 선생님한테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 배우고 나서 제가 매니저님한테 얘기했어요. 와, 내가 원하는 레슨이야. 어? 딱 그 바다 씨한테 우선 프로미가 뿜뿜이에요. 그 다가 그 다음에 그 합이 그러니까 전 할 때는 딱 집중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베베가 정말 어느 하나에 제가 궁금한 거 없이 1부터 10까지 다 설명도 잘해주고 해가지고. 저 연습 보통 하면은 원래 한 시간 하고 집에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더 해봐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어가지고. 딱 그때가 좀 댄서나 안무가를 하기 좀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내가 땡큐. 그러면 우리 슬님께서 뭐라 하셨죠? 네, 댄서 바다가 아닌 사람. 이 바다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구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바다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구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혹시 언니는 어떤 추구미로 이렇게 나한테 토스한다? 진행 잘하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추구미. 추구미? 추구미가 뭐야? 추구미 약간 추구하고 있는 거. 뭔가 내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추구미? 아, 근데 저는 약간 그 꼰대 그게 살짝 있어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거 평상시에 그 예의범절이에요. 되게 의외죠. 아니요. 예의범절. 완전 언니랑 완전 잘 어울려. 그래요? 저도 사실 그 예의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요? 약간 제가 그 수우파에 나와서 좀 약간 애들을 혼낸 적이 있어요. 애들 막 혼내고 되게 싸늘하게 하고 근데 또 쉴 때는 막 아! 이러고 쉬고 갑자기 일할 때는 막 애들아 뭐해?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약간 FM이다 팬분들이 좀 뭔가 정석대로 한다 이걸 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일할 때는 그게 가장 좋아요. 공과사를 구별해 놓는 게 왜냐면은 너무 공과사 구별 없이 하면 일할 때 산으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가장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등에 땀이 너무 떨려요.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저는 스페셜 DJ 소녀시대 효연이고요. 오늘 바다씨와 함께한 영센 웬일이래. 아니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우리 놀랐거든요 지금.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어땠어요 바다씨 오늘? 일단 이제 효연 언니와 함께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언니가 편하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얘기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불러주실 거죠? 맞아. 아니 내가 이제 없는데요. 안돼. 그 전까지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나도 우리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씨 보내드리면서 바다씨가 인생 처음으로 쳤던 노래 소녀시대의 훗 들려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고 저는 4부 영스 진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다씨 조심히 가고요. 우리는 곧 또 만나요. 좋아요. 안녕. 안녕.
에라오.